지수도 좋고 두루두루 종목도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0시 구간 때또 애플카 얘기가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된 자율주행이라든지 애플카 관련된 종목군들도 튀고 있고요. 호재가 많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집중할 만한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로 함께 가보시죠. 이종목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어제는 좀 하락이 멈추는 정도, 오늘은 반등 다음 반등이 확실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시장 보셨을 때좀 중요하다 싶으신 내용들 짚어주세요. 예, 지금 해외 시장 강세, 국내장 상대적 약세. 원래 해외 시장이 급등한 걸로 따지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지금 304 넘어서 한305 쪽을 바라보는 어떤 그 정도의 흐름은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합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못 따라가지 종목은 상당히 강하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선 미국장 강세 요인을 알아야 되고, 이거 앞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9월달, 10월달까지 지표 얘기 참 많이 했죠? 앞으로도 이 지표 해석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어제 미국장 강세 요인을 보면, 주택 판매 쪽은 안 좋은 쪽으로 나왔죠? 요것은 CPI 때, 물가 지수 나올 때, 이제 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긍정.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무지막지하게 지금 높아졌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제가 파웰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고, 저는 나오는 기사,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종복이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파웰이 경기 침체 없다라고 막,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지표거든요, 여러분. 지표는 분명히 뭐, 이렇게 더러더러 그런 지표는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근에 장을 짓눌렀던 경기 침체 부분은 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상쇄시켜주면서 어제 미국장이 그래도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패턴도 쐐기형이고. 그리고 이쪽 미국장 얘기를 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이 부분은 얘기해 줄게요. 근데 이제 오늘 밤하고 내일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22일이죠. 오늘 GDP, 전분기 GDP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래 연준에서는 이쪽 GDP를 0.2 수준, 1 이하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9대. 이것도 지금 경제 쪽으로 얘기할 때는 연준 입장에서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GDP는 좋게 나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근원 물가 나오죠, 여러분. 이건 분기입니다, 분기. 어쨌든 분기도 이 지표가 이제 떨어져서 나오면 오늘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실업수당도, 실업은, 그죠? 이건 낮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높은 게 실업이 안 좋은 거니까 지금 보면 미국장 지표상으로는 이 상태대로만, 예정된 지표대로만 나오면 오늘도 반등 줄수 있는 어떤 이게 있는데도 지수는 요 정도.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고 가면 되고. 그다음에 나스닥 하나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11,500 돌파. 근데 실질적으로 20일선은 11,650에 있습니다. 여길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지수 관련주 쪽 보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할 것이다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러다 보니까 지금도 순간적으로 자율주행이 결국 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차량용 반도체 쪽, AI 쪽 진짜 많이 얘기해 주는데 어쨌든 오늘 일단은 순서대로 정통성 있는 쪽으로 가면 반도체, AI, 화장품 등 강세인데 좀 전에 진행자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애플카 얘기가 나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지없이 에이테크 솔루션이 밑에서 그냥 죽어 있다가 확 날아가죠? 예, 이런 게 자율주행 얘기가 나올 때는 잘 가는 거. 근데 결국은 밑바닥에 있는 종목이 급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도체 쪽이 시간에 동진세미코 한번 얘기했었고요. 60일선으로 줬죠? 지수가 양호하니까 바로 튑니다. 근데 동부아이텍은 파운드리 쪽인데 지금 이쪽 파운드리 쪽은 좀 약해요. 요건 조금 시간이 너무 늦었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하나마이크론도 올라타려고 하고 있죠. 반도체 쪽 종목들 보시면 매력 있고요. 근데 반도체 쪽 종목은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이 극대화되는 쪽. 그다음에
지수가 비리비리 하면은 반도체 쪽도 비리비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놓고 가야 되고, 저는 AI 기반형에 솔트록스, 이건 신규 추천 아니고요. 마인즈랩이었죠, 여러분? 예, 마인즈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솔트록스 해줬다라고 얘기했는데, 12월 19일 날, 오늘 또 날라가죠. 이게 다 인공지능 기반형이에요, 여러분. AI. AI. AI 기반에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가 AI 기반이 진짜 잘 갑니다, 여러분. 이게 연말장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특징주, 세아 메카닉스라고 이주식도 지금 보면 전장 쪽이거든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아까 에이테크도 그렇고, 에이테크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에이테크도 그렇고, 세아 메카도 그렇고, 지금 보다 보면 그쪽 섹터에서 가볍거나 많이 빠진 주식이 어떤 기사가 나오면 순식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애플카 얘기 나오면 당연히 LG전자가 좀 움직임이 좋죠? LG전자도 지금 62선 쪽으로 밀렸고, 최근에 빠지는 패턴이 죄다 이렇게 쐐기형 패턴으로 빠지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지수 얘기를 할 때가 좀 안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표에 따라 달라져요. LG전자 보면 지난 9월 달에도 61선 위에서, 여기서는 하락 쐐기간이고 하락 삼각형 패턴 정도. 그러니까 LG전자 기준으로 얘기하면 8, 9월 달의 패턴보다 지금 현재 나오는 패턴이 지수가 조금 더 양호하고 거래량이 실리면 지금 시점의 패턴이 훨씬 더 세게 가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업종 대표주든 뭐든 우리나라 종목들은 패턴은 되게 좋은데, 패턴이 좋으니까 지수가 급락에 대한 리스크가 떨어지는 거죠. 패턴이 좋으면 죽어도 급락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패턴이 좋고 모양은 만들어져 있는데, 저놈의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 그죠? 나스닥이 약하다 보니까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연초까지는 그쪽 섹터에서 시가총액이 좀 떨어지는 쪽 위주로 수익률 게임을 하다가 지표 개선이 이제 눈에 띄면, 당연히 지표 개선은 눈에 띄어집니다. 물가 지표는 분명히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양호하게 나오면 장은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이제 기업 실적, 오늘도 마이크론 쪽 실적 좀 거시기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보다시피 실적이 거시기하게 나왔는데 급락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쟤들도. 왜?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분위기 잘 타면 되게 좋은데, 어쨌든 지표 봐가면서, 뭐 종목 봐가면서 해요. 그리고 화장품은 뭐 저는 여러분들한테 거품 물고 매수하시오라고는 안 하지만, 오늘 콜마서부터 요쪽 화장품 관련주들도 역배열에서 거래 실리죠. 이렇게 역배열에서 거래 실리고 그러면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약주도 뭐 오늘 틈새적으로 잘 가는 것들도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종목들은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좀 집중해 볼 만한 종목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간략한 전략 팁 알려주세요. 일단 오늘 선물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아까 이거 없어졌죠? 예, 없어졌네요. 어쨌든 변곡 일수상 지금 시점은 조금 더 밀리는 어떤 그런 거고, 제가 기술적으로 이쪽으로 가서 미국하고 같이 얘기해 줄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거 이평선을 빼고 보면 거의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평선을 빼고 보면. 그러니까 큰 기조 말고 요 정도 기조만 보는 거죠. 요 정도 기조만. 그러면 보다시피, 예, 지난 9월 달하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해 주려고 하는 거냐면, 패턴은 유사한데 여기는 61선을 넘고 그죠? 붙어 있는 쪽이고, 제가 10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295 중심으로 방송을 한 3주 이상 한 적이 있어요. 295만 돌파하면 300으로 확 하고 날아갈 것 같은데, 밑으로의 어떤 리스크는 떨어지고, 295 돌파 여부 중요하다는 얘기를 거의 3주째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305 돌파, 305 안착 얘기가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입니다. 그러니까 305를 넘는 순간 310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다시피 우리나라와 미국장을 보시면 이평선 역배열에 120, 200, 120일하고 20일
주들이 만나는 자리가 우리나라가 310이고 나스닥은 핵심 지수 때는 11,500이고 이들 21선 밑으로 내려오는 자리가 11,650이거든요. 기준가로 11,750. 그러니까 나스닥이 11,500에서 11,750대로 올라갈 때 우리나라도 305를 넘어서 310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해주는 거죠. 밀릴 때는 높으라 그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거 이상 세게 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 때문에 대형주가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지금 5일째 이 시간에 얘기하는 거고 이 얘기가 11월 18일부터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오늘 304 돌파, 오늘도 304 돌파, 그 다음에 302 지지, 요 정도만 나오면 돼요. 계속 요번 주에 지금과 같은 얘기가 이제 오늘이 이제 3일째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예. 그러면 종목들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 강조 섹터 단중기 양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최근에 강조해드리는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305를 넘어서 305를 넘으면 310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그걸로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나스닥이 11,500에서 11,750 쪽으로 올라가주면 땡큐 베리머치. 근데 만약에 나스닥 쪽이 못 간다. 그래 305에서 310으로 올라갈 때 돈 좀 벌겠다라고 들어갔던 그 종목들 못 가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단중기 병행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팔아먹겠다. 그 다음에 못 올라간다. 난 버티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강조 섹터 단중기 양호라는 말이 그런 쪽인 거고 그중에서 이제 종목을 콕 찍어서 얘기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LG에너지, 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죠? 그쪽보다는 삼성전자가 양호하면 동진세미컴, 하나마이크론 등 반도체 장비, 소재 장비 쪽, 특히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AI 기반형,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이런 쪽. 어제도 제가 차량용 반도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인 거고. 그 다음에 AI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2차 전지 쪽도 시가총액이 높은 쪽은 비리비리하지만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쪽은 리튬 관련주 해갖고 포스코, 엠텍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들 나오죠?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5G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 그 다음에, 이거저거 신경 안 쓸 때는 제일 좋은 것은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개별 재료 있지 않습니까? 리오프닝. 계속 그런 거 얘기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00 초반이나 이하로 오게 되면 대형주도 매력은 생긴다. 300 이하 쪽으로 내려오면 대형주도 매력이 생긴다. 305에서 10 쪽으로 올라갈 때는 한번 저항 받는다 정도 생각하고 시장 대응하시면 no problem 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네, 선물을 기준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또 전략을 세워주시니까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실전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복 전문가의 분석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장 힘이 좋습니다. 오후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